아빠의 청춘 2회 어쩌다 마주친 다람쥐. 힐링하러 숲에 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숲길을 걷다 다람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됐다고 가면 안 돼? 숲속이라 바깥보단 시원하지만 걷다 보니 더운데요. 숲속 여러 생물들이 각자 목소리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르막이 보이는데요? 망설여집니다. 더위에 이미 방전됐거든요. 시원한 물소리에 풍덩 빠지고 싶습니다. 아쉬움에 손만 담가봅니다. 구석기 시대 주먹 도끼를 발견한 것 같아요.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걸으니까 한결 상쾌해집니다. 가뭄이라 물놀이를 못하는 게 아쉽네요. 콸콸 쏟아지는 경쾌한 물소리가 그립습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자주 틀리는 것 같아요. 어릴 적 계곡에서 가족들이랑 물놀이했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장마 한번 지나가고 나면 수박사 들고 한번 와야겠어요. 빌게이츠의 성공 비결이 동네 도서관이라더라고요. 책 한 권 빌립니다. 보람된 하루였네요.